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뭐 혁신이라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혁신을 시작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 혁신 경쟁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고 그런데 마침 민주당의 초선 이탄희 의원,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탄희 의원은 출마를 안할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찌됐건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5명 네.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을 좀한 상태죠. 예. 그래서 이제 이쪽도 뭔가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런데 사실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금 뭐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민 이제 의원 탈당 이후에 뭐 후속탄은 아직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전히 많은 비명계들이 지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좀 같고.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좀 한번 좀 약간 파동이 한번 일어야 될것 같아요. 예. 민주당도 사실은 뭐 지금 뻔히 지금 보이잖아요. 친명 공천할 거 지금 뻔히 보이는 네.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비명계들이 이렇게 저울질만 하고 이제 계속 있다가는 아마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일이 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쪽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김은경 혁신위가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혁신에 실패했던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지만 더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그 시계를 좀 과거로 되돌린 이제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시에 지금 이제 좀 이제 방향 전환을 좀할 필요가 있고 뭐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했다 그래서 이걸 뭐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이 다 바뀌었다.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다가 이준석 전 대표 뭐 비대위원장이 된다거나 이런 카드까지 나오게 되면 진짜 그때나마 위기감이 좀 돌겠죠. 상당히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도 빨리 좀 변화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지도부는 어쨌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최대한 폄하하고 싶어 하겠죠. 여권 내부 권력 다툼의 결과일 뿐이다. 이러면서 일각에선 뭐 인위적인 불출마 선언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지 않냐. 페이스에 오리 말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내에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올 사람이 있을까? 저는 좀 아직은 좀 부정적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공천 과정에서 저는 현역 의원들 많은 부분들이 탈락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를 바꿨지 않습니까? 대의원 비율을 줄이는 부분, 그 부분도 통과를 시켰지만 하위 10%에게 20%, 30% 감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때 현역 의원들이 상당 부분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나가는 거야.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여기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많은 부분 현역 의원들 물갈이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를 좀더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주고 이래서 현역 의원 중에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출마를 못할 수 있도록 막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불출마, 쇄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반대로 후방에 있던 전 정권의 인물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조국 전 법무장관 최근에 뭐 드레스 코드까지 파란색으로 맞춰 입고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보여줬죠. 최근 출마 시사. 임종석 전 실장도 서울 뭐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광진을 복귀를 본인이 희망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신당 창당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인적쇄신 586 퇴진 용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 교수님, 이거 좀 너무 거꾸로 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러니까 개인들의 선택이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런 분들이 다시 나오는 것은 물론 뭐, 선거야 자기들이 나오고 싶은 분들이 네.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뭐 정치를 했던 분들이 또다시 정치권에 나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뭔가 좀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물론 뭐 오래 하신 분들의 경륜도 중요하죠. 그러나 꼭 국회의원을 해야만 그 경륜이 다 쌓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예전에 정치권에서 주요한 일들을 했던 분들은 조금 이선 후퇴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저는 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뭐랄까요. 결국은 이제 뭐 잘한 것도 많지만 실패로 귀결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정권 재창출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다시 나서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런 부분들을 고민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분들이 다 민주당으로 공천을 신청할 거냐 아니면 뭐 신당 창당을 시사한 송영길 전 대표는 신당 창당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도 다른 모색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민주당 1.5점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을 만약에 민주당이 신청하더라도 통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저 올드보이들 좀 부담스러운 상황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교통정리 하나마나 네. 이건 좀 스스로 좀 자성을 하셔야 될 분들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 양심불량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지난 정권에서의 책임 부분도 이제 말씀하시기도 네. 했지만 지난 정권 때 잘 나가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 정권의 그 실패에 상당한 기여를 또 했던 그런 분들이고 또 이제 그 일부는 또 지금 뭐 소송이니 뭐 지금 재판이니 이런 것까지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 인물들이 어떻게 감히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송 전 대표 영장 청구됐어요. 그죠? 네. 과거에 그래도 진보 정치인들이 그나마 좀 양심은 있다. 내지는 그래도 명분을 이제 쫓아가려고 애를 쓴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네. 문재인 정권 지나면서 이 진보들이 다 기득권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양심도 없고 명분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욕심, 실리 이런 것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뭐 과거에 그런 거를 뭐 좀 따라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고 싶진 않지만 네. 최소한의 양심. 이런 것 정도는 좀 그 좀 되찾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뭐 그분들의 몫이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 내 비명계는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출마 또는 개항을 고수 아니면 험지 출마 어떤 게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항을에 계속 출마를 하면서 네. 전체 선거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총선 전체 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소위 험지라고 해서 안동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원 의원은 안동에 가면 발이 묶이게 됩니다. 고향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발이 묶이게 되면 다른 활동을 전혀 못해요. 아니 전국에서 선거를 뛰는 민주당 후보들은요. 이재명 대표 한 번이라도 자기 지역구 오는 걸 엄청나게 바랄 겁니다. 와서 응원 메시지 한번 던져주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요. 엄청난 흥행이 돼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다음 대권 후보의 가장 앞장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또 대중적 인기도 가장 높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분이 한 곳에 묶여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총선 전체에 아니면 전국을 누비면서 전국의 바람을 일으키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이제 비명계 이런 얘기들도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좀 괴롭히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게 올바른 선택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국에 다니면서 민주당의 지지세를 올리는 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한 지역에 묶여가지고 거기 자기 선거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 상황은 민주당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원 의원의 저 말은 본인의 개인적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